안녕하세요. 신나는 사교 댄스입니다. 오늘은 지르박 동작 중에서 남성 파트너와 여성 파트너가 서로 진행하면서 스핀하는 동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핀하는 정도는 360도 하고 180도 회전하기 때문에 540도 회전이 되겠습니다. 회전하는 양이 많으니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스핀하는 동작을 보고 이어서 하는 동작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이 시계 방향으로 540도 스핀은 오른발부터 진행하는 게 똑같습니다. 오른발부터 하나 진행했죠? 왼발이 진행하면서 비벼주면서 둘 다시 오른발이 셋 넷에서 찍어주셔야 됩니다. 찍고 찍은 네 번째 발이 다시 다섯 여섯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발부터 하나 둘 셋 찍고 찍은 발이 다섯 여섯 연속 동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찍고 다섯 여섯 자 제가 돌 때 여성분도 같이 돌겠죠? 여성분도 돌면서 하나 둘 셋 찍고 다섯 여섯 자 요번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남성분이 돌 수 있습니다. 남성분이 시계 방향으로 아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때는 똑같이 오른발 나갑니다. 하나 둘 셋 찍고 다섯 여섯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180도 돌았죠? 둘 벌써 360도 돌았습니다. 셋 540도 돌았죠? 넷 찍고 다섯 여섯 자 연속 동작으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찍고 다섯 여섯 자, 여성분을 제 옆에 놓고 당기는 동작부터 해보겠습니다. 당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분을 같이 손잡고 진행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부터 밖으로 뿌려주면은 제가 시계 방향 안으로 당겨주면은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뿌려주면서 하나 둘 셋 찍고 다섯 여섯 한 번 더 파트너의 손을 잡고 두 번 하시면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나란히 섰죠? 나란히 선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회전하십시오. 하나 둘 셋 찍고 다섯 여섯 다시 손을 잡아서 당기신 다음에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른 동작 하시면 됩니다. 자, 여성분을 밑으로 위로 당기시면 어깨거리가 되니까 밑으로 당기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란히 섰죠? 같이 진행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이번엔 안쪽으로 돌려주겠습니다. 손을 안쪽으로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셋 넷 나란히 서고 다시 안쪽으로 돌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어지는 동작은 편하신 동작 하시면 됩니다. 파트너분을 나란히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란히 선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뿌려서 제가 시계 방향으로 돌 수 있고 다섯 여섯 안쪽으로 감아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셋 넷 다섯 여섯 나란히 선 상태에서 밖으로 뿌리면은 시계 방향 안쪽으로 감으면은 시계 반대 방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성분과 나란히 섰죠? 안쪽으로 감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당겨서 셋 넷 다섯 여섯 자, 밖으로 뿌리면은 시계 방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그대로 당겨서 다섯 여섯 나란히 쓴 다음에 밖으로 뿌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손을 잡고 그대로 셋, 넷, 다섯, 여섯. 뭐 안으로 들어오셔도 밖으로 들어오셔도 안으로 두 번 하시고 뭐 밖으로 두 번 하셔도 되고 뭐 안으로 두 번 하시고 다른 동작 이으셔도 되고 밖으로 두 번 하시고 다른 동작 하셔도 되고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안으로 돌리실지 밖으로 돌리실지 편하게 되는 발을 쓰시면 될 것 같고 파트너분이 잘 못 받으시면 빼고 하시면 됩니다. 빼고 잘 되는 동작 서로 연결해서 추시면 되고 이 동작도 잘 받으신다고 하면은 공간이 충분할 때 같이 스핀을 하면서 도는 동작을 하시면 훨씬 더 멋있는 동작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돌기 전에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앞에 계신 분을 당겨서 제 옆으로 모으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어깨걸이 바르죠? 다섯, 여섯. 그 다음에 다시 같이 손잡고 앞으로 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은 나란히 선 상태에서 밖으로 뿌려줄 수도 있고 안으로 감아줄 수도 있고 스핀을 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동작을 나란히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멋있는 동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나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